팟캐스트 예어 베이비. 네,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손목으로 걸어 다닌다 님께서. 아, 손목으로 걸어 다닌다 님께서 보내 님께서 보내 주신 질문인데요. 발목 사진만 모아둔 페이지가 있을 정도로. 네, 발목의 가늘기로 유명한 세연님 발목 둘레 측정 부탁드린다고 그랬는데 이거 해도 되나요? 발목 둘레를 측정을 하죠. 아, 얼마나 얇은지. 어, 그럼 창민 씨랑 비교해보면 되겠다. 아니, 저는 뭐 기본,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요. 아니야. 기본이니까. 저는 네, 둘레 측정을 부탁드렸어요. 손목으로 걸어다닌다 님께서. 우리 줄자 있나요, 줄자? 네,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진짜 여기서만 해본 거죠? 네, 발목 측정을. 따로 아니 진짜 이거 너무 웃긴다. 그런데 발목을 네. 인치로 갈까요? 센치로 갈까요? 인치로 가죠. 인치로 가요? 네네 센... 인치로 가죠. 잠깐만 콧물 나왔어. 죄송합니다. 자 아, 이런 방송도 처음이야. 그러네. 아 무서워하지 말래요 세훈 씨. 근데 이게 정말 궁금하시겠죠? 네. 팬분들께서 몇 인치인가요? 9인치요. 오, 9인치? 근데 9인치가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창민 씨를. 재하 씨를. 아, 저는 여자치고 얇은 편이긴 한데. 9인치고요, 재하 씨를. 괜히 뭐 높게 하지 말아요. 아니, 그럼. 네. 재하 씨가 네. 여성분입니다. 네. 7.반이에요. 7인치 아, 반이고. 7반이고요. 그리고 성인 남자. 성인 남자, 표준이죠. 아니 이런 방송 처음이야 나. 되게 새롭네요. 네 진짜 새롭다. 네. 제가 10인치예요. 아~ 그러니까 제 발목보다 네. 1인치가 작은 거죠.